I'm a coronavirus. 자, 다음 보겠습니다. 놀랬죠? 요거는 몇 쪽이냐? 76쪽. 자, 76페이지. 자, 여기서는 일치. 자, 다음 내용이 사실인 걸 고르세요. 내용상 잘못된 걸 고르세요.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치라는 것은 밑에 선택지들이 이렇게 다시 restatement, 재진술됐다. 그러니까 다시 문장을 막 배열을 했어요. 막 앞뒤 관계도 막 틀리게 해놓고, 뭐 원인 결과도 바뀌고, 또 뭐 순서도 좀 뒤바꾸고, 막 이러면서 단어도 바꾸고, 비슷한 말, 반대말, 이런 걸로, 그럼 그게 맞을까, 틀릴까, 이거를 이제 판단하라 하는 건데, 자, 뭐 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종류에 따라서, 나와지는데, 우선은 뒤에를 먼저 보면은, 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는데 구별하는 거의 기준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언급이 안 된 거는 다 틀린 거야, 지문에서. 두 번째로는 사실하고 다른 거는 또 틀린 거다. 사실과 다른 것들이 보면은 뭐, 초점하고 벗어나가지고 너무 이렇게 과장한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막 인과관계 순서 주객이 바뀌고 이런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시제도 뭐, 과거 얘기인데 현재까지를 했다든지 어떤 시제가 틀린 것도 틀린다. 자, 이런 것들은 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고, 여기서 묻는 것들은 이제 기본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은 실제 시험에서는 이제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구체적인 걸 특정한 문장을 묻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특정한 문장이 맞냐 틀리냐 이것을 묻는 게 나오고, 또 하나는 전체 주제와 관련된 거를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of 이렇게 하면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패시지 묻는 말이니까 전체 지문에서 묻는 말. 자, 이런 것들도 패시지를 넣어가지고 이제 지문에 따라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스테이트는 명시하다. 트루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전체 지문에 걸쳐서 묻는 말들이고, 특정 정보로서 묻는 것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들, 이런 거. 지문에 따르면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언제 어디서 뭐뭐뭐뭐 이렇게 했는가? 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한 문장 정도나 묻는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paragraph나 그래서 문단. 자, 이렇게 말하면 글이 전체가 있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문단, paragraph. 전체는 passage. 이렇게 점 찍고, 점 찍고, 물음표 찍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한 문장. 이렇게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절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절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하나인 거를 절. 문장은 절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절이라는 것은 딱 하나를 끊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paragraph 뭐에 따르면 했으니까 요거는 요 중에서 묻는 거. 그래서 뭘 묻는지를 잘 보고서 그거에 따라서 대처를 하면 되겠다 하는 거. 자,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봅니다. 자, 살아있죠?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chameleon gobi는, 자, 뭐 처음 보는데 이제 뒤에 설명되어 있죠? 물고기, 원산지, 원주민, 토종, 이런 말이에요. 요런 데에 있는 토종, 카멜레온, 거비가 있는데, 물고기 이름이에요. 수동태네? 그러면 도입되었다. 샌프란시스코, 만해, 베이에, 요때. 그리고, 굴이에요. 그래서 굴 또는 막 조개 껍질을 이용을 한다. 뭘로? 네스트는 뭐 쉬다? 둥지? 새 둥지 같은 거? 그런 사이트, 장소로.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둥지 장소로서 이걸 쓴다. 아, 이 물고기는 여기에 들어가서 잔대. 알 낳고. 여기 알도 낳는다. 이랬네. 안쪽 표면에다가 쉘, 껍질에. 한 겹. 한 겹으로 된 조개 껍질 안에다가. 자, 새끼를 낳는다. 그러나, 뭐 하기 때문에 뭐 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Oyster bed. bed는 침대인데, 굴 침대라는 것은 굴 양식장을 말해요. 그래서 굴 양식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러면 이제 양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
그럼 조개도 없고 알도 못 낳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얘는 주로 이런 걸 이용한다네. 캔이나 병 같은 거를 뭘로? 알 낳는 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spawn이 알을 낳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 낳는 사이트 장소로서 사용한다. 자, 그러니까 얘는 알 낳을 때 조개를 좋아하는데 양식장이 없는 곳에서는 뭐 캔 같은 데다가 알 낳는다. 이렇게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고. 자, 이제 판단해 봐야 되겠죠. 맞나 틀리나? true false 이 문제. true false. 자, difficult. 어렵다? 얘가 알 낳기가 여기서는 왜? 이게 없어서.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어려운가? 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위에서 찾아내서. 다음, B는 can and bottles are usually utilized 사용된다. 얘가 알 낳는데 여기서. 자, 이거를 이용해서 알 낳는다 그랬는데 과연 이게 맞았는지 파악해보면 되고. In the San Francisco Bay, the Camelin Gully prefers. 자, 얘는 이건 더 좋아한다요. 그럼 더 좋아하느냐, 덜 좋아하느냐를 판단하면 되겠는데 이것들을 이 양식장보다 자, 이것도 알을 낳는다 이렇게 봅니다. 알, 이 쌌다 이런 뜻인데 알을 낳는데 아, 얘네들을 더 좋아한다 그랬어. 그럼 이게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안 좋아하는지 즉 반대인지 아니면 이 내용이 아까처럼 안 나와 있는지 사실이 아니어도 나와 있지 않아도 답은 안 되니까 과연 그런 게 위에 있나 없나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이게 미션 1번입니다. 답이 이 각각에 대해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 설명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자, 이 사람 이름 같네요. 아, 더럽게 어렵네. 그지? 자, 이것은 수정. 이거 얼마나 이름 쉬워. 그런 거 쓰면 되지. 그죠? 루이스 수정. 아, 너무 좋잖아.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자, 얘는 이거를 찬 크레딧은 뭐 상장 상금 뭐 칭찬 뭐 인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정받고 있다, 찬사를 받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걸로 찬사 공로 인정을 받았다. 첫 번째로 자, 이걸 했네. 자, 이 포인트는 아, 얘가 첫 번째로 이걸 했구나. 그럼 밑에 분명히 첫 번째인지 물을 거야, 말이지. 그게 첫 번째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되겠고. 사진 과정이니까 사진술 이렇게 봅시다. 자, 얘는 도움을 주단데 이렇게 비동사 과거분사 쓰면 받다, 도움을 받았다, 발견하는데 사실 내가 좀 도와줬어.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또 다른 프랑스 사람인데 내가 말을 포기했어요. 불어가 내가 조금 되는데 말이 안 통해가지고 야, 네가 가서 도와줘라. 아, 얘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이름도 뭐 다 그래? 뭐 희한하고 뭐 하여튼 자, 프렌치맨에 의해서 발견되는데 누구에서 발견되는데 얘는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그레는 발견에 도움을 받았는데 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얘 이름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때 얘와 얘 둘은 자, 두 사람 나옵니다. 그 둘은 파트너십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합자회사 같은 걸 만들었다. 그리고 단체 집단으로 워커는 뭐뭐를 만들려고 열심히 일하다. 뭘 하려고, 끝내려고, 마치려고, 만들려고 이런 말이에요. 워커는 perfect, 완벽하게 하려고 세상에서 첫 번째 이사징수를 완벽히 하려고 서로 노력을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몇 년이 지났는데 얘가 untimely네. timely는 시기가 적절한 건데 on이니까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이런 뜻도 되고 갑작스러운 이런 뜻도 돼요. sudden.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얘가 이거를 도입했다. 자, 얘가 뭐 이런 과정 뭐 지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타입 사진술 이거를 도입을 했고 이 사진술들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인기가 있었다, 유행했다, 이렇게 됐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진술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근데 한 사람이 죽자 뭐 다른 그 뭔가의 사진술 이름을 하나를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로 좀 인기를 얻었다. 아, 자, 그런 얘기.
자, 그럼 사람이 두 명이 나오고 뭐가 뭔지 순서가 좀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자, 얘는 기다렸다. 얘가 죽을 때까지. 자,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지 아니면은 그냥 죽었는지,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지 아니면은 그냥 죽었는지 요거 판단해 봐야 되겠고, so that은 뭐 하려고. 그가 이 아까 말했던 요거, 요게 나오네. 자, 이거를 혼자 힘으로 도입해 보려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자, 분명히 죽고 나서 이 새로운 사진술을 얘기했지만 그거를 기다렸다고 볼 수 있는가? 너무 기다렸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기다렸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인가? 여기에 그런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냥 죽으니까 그냥 나 혼자 하자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죽기를 기다려서 이제 내 걸 냈냐, 이렇게 이 문장은 그걸 묻고 있어요. 다음에 이 둘은 도입했다는데 이것을 after 썼으니까 이거 도입한 후에 얘가 죽었느냐 아니면은 그 반대냐, 앞뒤를 따지면 되고, 항상 틀린 건 앞뒤가 반대일 때가 많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불행히도 이때 죽었는데 뭐 전에, 그러니까 이것이 도입되기 전에 죽었냐, 그럼 전에 죽었냐 후에 죽었냐, 이거를 또 판단하면 되겠고. 자, 순서를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각각 맞는지 틀린지 설명 미션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400년 AD. AD. 자, 기원 후죠. 교회 나가죠? 그렇죠. 자, 이게 BCE라는 말이 있어요. CE라는 말이 있고 AD라는 말이 있고. 이거는 이제 before Christ era 이래서 그리스도교 전의 시대에서 기원전 BCE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CE는 이거 뭐의 줄임말이야? Christ era 해가지고 이제 기원 후. 이것도 원래는 이제 after Christ 해서 after Christ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얘는 이제 라틴어를 써요. 이 시대는 라틴어를 주로 썼던 시대였고 또 뭐 그랬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Anno Domini인가 Anno Domini인가 그래요, 라틴어로. 그러면은 after Christ, after Christ랑 뜻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원 후, 기원 후, 기원 전.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놓고. 자, 기원은 400년 후에 Egyptian 언어는 쓰여졌는데 그리스 알파벳으로 쓰여졌다. 그리스 알파벳. 그리고 그것은 했는데 이제 대명사 뭘 가르킬까를 알아야겠죠? 자, 그것은 했으니까 그리스 알파벳이거나 얘가 되겠는데, 추가적인 글자드가 있었다. 이집트 소리를 대표하는. 그런데 그리스에는 존재하지 않는 했으니까 그리스어는 이라는 말은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자, 요게 미션 3번이 되겠네. 자, 이거는 요걸 보고 딱 보고 뭐 난 뭔지 알았어. 그럼 본인도 생각해 봐요. 이것은 the Greek alphabet일까 the Egyptian language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는 글자가 몇 개 추가적으로 있었는데 그리스 이집트 소리를 냈고 그거는 그리스어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 그리고 이 형태의 이집션은, 이집트어는 캅틱이라고 불렸는데 결국에는 인터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그 이후, 뭐 그 대가로, 그 결과, 그 다음에 이런 뜻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 정도겠지. 그 다음에 결국에는 교체되었다. 아라비아어로.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는 현재도 이집트에서 현재 말해지는 언어다. 이랬어. 이제 이집트에서는 아라비아 쓰죠. 결국은 이 캅틱은 고대 이집트어로 the ancient Egyptian written language, 고대 이집트어로 쓰여진 언어는 죽었다. 사라졌다. 그리고 단지, 자,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나면서 이제 그 hieroglyphics인가 상형문자나 writing that uses pictorial symbols
그림 상징을 사용하는 이 관계대명사 글자 즉 상형문자만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거는 그리스어를 쓴 겁니까? 이집트어를 쓴 겁니까? 이집트어를 썼네. 그러면 이집트어는 뭘 썼다 주제가? 자 생각해봅시다. 4번 자 이집트어가 뭡니까? 발전과 발달 과정 요거를 썼죠. 그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집트어는 그리스 알파벳으로 썼는데 그 다음에는 아라비아로 바뀌었고 그리고는 상형문자 밖에는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다 사라졌다. 자 이런 내용. 자 그러면서 이제 묻는 게 카프틱은 고대 언어인데 자 상형문자로 교체됐다. 자 그러면은 카프틱이 상형문자로 교체됐나요? 자 상형문자 나오는 부분이 여기 있네. 자 그러면 교체된 건지 아니면은 상형문자가 일부만 들어있는 건지 자 그거를 판단을 잘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Greece borrowed Egyptian hieroglyphics variety. 자 그리스인들이 빌렸느냐 말이지. 이집트 상형문자를 글 쓰려고. 자 이집트 상형문자를 빌렸나요? 자 위에서 찾아봐야겠고. 자 hieroglyphics lasted while Coptic disappeared. 그 다음에 상형문자는 지속되었다. 뭐한 동안 반면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동안 Coptic이 아 이거는 반면이겠네. Coptic은 사라진 반면 상형문자는 지속했다. 자 그럼 상형문자는 지속됐나요? 그 다음에 Coptic은 사라졌나요? 서로가 반대지만 그 두 개가 맞아야 되겠지. 자 그렇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다 맞는지 틀리는지 설명 미션 오버. 자 오늘도 계속하고 매일매일 바로바로 해요.